안녕하세요. 다양한 여성 질환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셨죠? 친구같이 편안한 강남차병원 산부인과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Y-메이트. 모두가 힘들었던 코시국, 저도 1년 반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생활 패턴이 무너진 1인입니다. 이른바 확진자였죠. 눈에 띄게 배가 나와서 정상 출근하기 시작하면 맞는 옷이 없겠다 싶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살이 빠지기는커녕 더 붙는 느낌이더라고요. 살이 갑자기 쪄서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몇 달씩 건너뛰기도 했고요. 유튜브나 네이버에 증상을 찾아보니 심해야 다낭성 난소 증후군 정도겠거니 했습니다. 병원에 가기 무서워서 미루고 미루다가 얼마 전에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난소암이더라고요. 아직 젊은 나이니까 암은 나와는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왜 제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난소암에 왜 걸린 걸까요? 난소암을 진단받은 환자분의 사연이었는데요. 그 난소는 자궁 양 옆에 있는 기관이고 요 난소가 그 임신에 이제 역할을 하는 난자를 분비하는 기관이고 또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 생기는 암을 난소암이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난소 같은 경우는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다가 보니까 이걸 무슨 초음파 검사나 이런 이미지 검사를 하기 전에는 사실 볼 수 없는 부분이라 이게 이렇게 좀 진행이 되거나 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난소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처럼 아주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20, 30대 연령에서 발병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난소암 자체가 많이 생겼다기보다는 정기적인 검진도 자주 하게 되고 병원을 통해 초음파나 이런 여러 가지 영상 장비에 대한 노출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좀 조기에 발견을 우연찮게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난소암의 중요한 이제 발병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출산력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력이 있는데 결혼도 늦어지고 또 임신과 출산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또 난소암이 젊은 환자에서 좀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부연 설명을 좀 하면 애를 많이 낳아서 난소암이 덜 생기는 게 아니라 임신 기간 동안 배란을 안 하기 때문에 난소에 상처가 안 나기 때문에 난소암의 확률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난소암에선 주로 이제 제일 흔하게 있는 게 상피성 난소암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소수지만 비상피성 세포암이라고 하는 난소암이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있는데 둘 다 어떤 암이든 마찬가지지만 치료율, 완치율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발견됐느냐 아니면 늦게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빨리 발견됐을 때는 완치율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됐을 때는 완치율이 아주 낮죠. 거기서 이제 난소암이 소리 없는 암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진행하기 전까지는 정말 이분처럼 기껏해야 배가 좀 불러온다든지 그냥 막연한 소화불량이라든지 하는 정도밖에 증상이 없거든요. 상피성 난소암의 경우가 통상적으로는 더 빨리 진행해서 예후가 좀 더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고 대신에 상피성 난소암은 주로 이제 폐경 이후 연령들에서 더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주로 이렇게 이어 환자분처럼 젊은 20, 30대에 생기는 난소암의 경우는 생식세포 종양이나 성사기질에서 시작되는 난소암이 많고 그런 경우는 상피성 난소암보다는 비교적 예후가 좀 더 좋은 걸로 돼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사실은 가입력 보존 수술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까지도 가능하고 사실 생존율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난소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강 내에 들어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복강 내는 밖에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초음파 검사 같은 영상 검사로 저희가 배 안쪽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신다면 이런 것도 난소에 있는 이런 종괴나 이런 걸 빨리 발견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초음파 검사랑 같이 사용되는 혈액 검사
것들이 많잖아요. 종양 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뭐 CA125라든지 CA19-9 또 요새는 로마 검사라고 해서 난소암 위험도 검사 이런 거를 인터넷에 이렇게 수치를 올려서 이게 정상 범위인가요? 뭐 이렇게 뭐 수치가 나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는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난소암 위험도 평가, 흔히 로마 검사라고 알려진 검사가 있는데 요건 그 혈액 내 종양 표지자 검사 중에 CA125라는 그 수치랑 HE4라는 수치를 종합하고 또 여기에 환자의 나이를 대입해서 난소암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를 알고리즘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 로마 검사를 사용했을 때는 그래도 CA125 단독 또는 HE4를 단독으로 사용해서 그 검사를 했을 때보다 검사의 민감도나 특이도를 좀 높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난소암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난소암은 굉장히 하나의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세포에서 암이 생기기 때문에 종양 표지자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저희가 임상적으로 많이 쓰이거나 환자분이 많이 하는 것이 CA125라고 하는 검사, 또 로마라고 하는 난소암 위험도 검사, 또 어떤 환자에서는 CA19-9나 HCG, AFP라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하는데 그런 검사가 환자마다 다 다른 이유는 환자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난소암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CA125나 CA19-9는 상피성 난소암에서 많이 쓰는 난소암의 표지자인 반면에 HCG나 AFP, CEA 같은 그런 종류의 그 종양 표지자들은 생식세포 종양이나 성사키질 종양 같은 좀 다른 종류의 난소암 표지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혈액검사 결과만으로는 어떤 진단적 의미를 가질 수는 없고요. 이런 수치의 증가가 있는 경우가 반드시 또 난소암이 있을 때만 증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보통 특히 제일 많이 하는 CA125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한테서 꼭 난소암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근종이나 성근증이나 뭐 골반염이나 생리 중에도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이렇게 아주 난소암에 특이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피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겠고 반드시 영상학적인 검사가 동반이 되어야 난소에 있는 병변을 진단하는 데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난소암은 조기 진단을 위한 방법이 없죠. 환자분들이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나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난소암을 조기에 진단 못했냐 이렇게 의사를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현재 CA125라고 하는 난소암 표지자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확률은 한 50에서 70%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나 다양한 나라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3개월 간격으로 한다고 해서 난소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물론 조기에 그 검사를 한다고 해서 100% 다 난소암을 걸릴 수는 없지만 꽤 많은 퍼센트를 중증이 되기 전에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난소암의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건 비용 효과 면에서 효과적인 게 없다는 측면이고 그래도 일정 간격을 두고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땐 아무래도 초기에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틀림없거든요. 제 외래에 한번 환자가 왔는데 배가 나와서 정말 난소암이 틀림없다. 인터넷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증상하고 난소암하고 똑같더라 라고 해서 오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했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유 정말 다행이라고 암 아니고 난소랑 다 깨끗하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정말 실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제 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사 실망을 할지라도 뱃속에 그런 어떤 본인이 느꼈을 때 이상 증세를 느꼈을 때는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난소암에 또 치료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항암제를 먼저 쓴다는 환자들도 있고 어떤 환자들은 수술을 크게 배를 열어서 수술을 하는 환자들도 있고 또 어떤 환자는 흉터 없이 수술을 하는 환자들도 있고 또 누구는 그 안에 하이팩이라 그래서 복강 안에 뜨거운
항암 용액을 넣어서 치료를 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제일 경험 많으신 성석수 선생님이 그 부분에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소암은 우리 산부인과에서 있는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과는 다르게 미리 진단이 되고 치료에 들어가지 않아요. 수술적인 치료가 일단 첫 번째가 되고요. 수술을 하면서 그 사람의 난소암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지 병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 병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초기의 경우에는 굳이 크게 배를 열지 않아도 복강경으로 아니면 로봇 수술로 구멍만 뚫고 간단하게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력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진행된 암의 경우에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말 예후가 훨씬 나빠지고 죽고 사는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도 아주 커지고 항암치료나 하이팩이나 그 외에 여러 표적치료도 같이 병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환자분들께서 진단서나 조직검사 결과지에 쓰여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문의를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진단 코드와 관련돼서 D코드냐 C코드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시는 것 같은데 D코드는 저희가 양성 난소 종양이나 이제 경계성 난소암에서 과거에는 사용을 했던 코드고 C코드는 난소암과 관련된 코드인데 보험에 많이 가입하시면서 그 코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궁경부암이나 자궁내막암은 이미 수술하기 전에 확실한 조직검사 결과를 알고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난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추측만 한 거예요. 양성 종양인지 경계성 종양인지 암인지.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면 확실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수술 전 진단과 수술 후 진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경계성 난소암이 D로 그전에는 D코드로 아마 진단서가 나갔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나라 방침에 따라 C코드로 바뀌면서 또 이런 혼란이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결국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연과 질문을 받아보면 환자분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잘 알고 계시구나 하는 사연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세한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네요. 네, 저도 외래 진료 중에 환자분들이 하시는 질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만큼 저희도 더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담당 교수님이나 간호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료 중에 꼼꼼히 설명해 드리지만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찬찬히 설명해 드릴 테니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 물론 아래 댓글창에 물어보시는 것도 저희가 답변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